알파. 어둠 속 빛을 향해 나갈 때 알파 7 알파이브와 G 마스터는 나의 색을 완성시켰고 아름다운 여정의 새로운 도전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허정범입니다. 인물과 패션 사진 작업을 주로 하고 어둠과 빛 사이에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기까지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하게 됩니다. 어둠의 끝, 빛의 시작이란 주제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또한 무수히 많은 작고 큰 역경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색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자 어둠의 끝, 빛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눈매가 살아있는 모델과 스모키한 메이크업, 어두운 환경에서 옷의 디테일과 선이 잘 보이도록 조명을 세팅합니다. 사용 장비는 알파 7 R5와 2470 GM2입니다. AF 성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피어오르는 스모그 사이로 백장미가 보이고 소프트 라이트와 스모그를 결합해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새로 탑재된 AI 프로세스 AF가 우리 얼굴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빠르게 우리 돌았을 때 AF가 눈에 달라붙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모델의 감정과 옷의 선에도 안부 쪽 디테일은 초고해상도 R5와 2470 GM2의 해상력이 결합되어 인물과 의상의 디테일이 극대화됩니다. 하얀 깃털과 검정 깃털이 달립니다. 연속 촬영으로 기록된 결과물은 모델 주위로 공존하는 어둠과 빛, 몽환적인 찰나의 이미지로 확인됩니다. 패션 찍을 때 스위블이 양쪽이 다 된다는 거는 로우도 되고 하이도 되고 좀 더 과감하고 역동적인 패션 촬영으로 이어나갑니다. 알파 7 R5와 2470 GM2의 조합은 저에게 완벽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색을 찾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나 자신을 믿고 간다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꼭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아름답습니다.